안녕하세요. 오늘은 트로피샵 6개월의 대장정 끝에 19, 20 아이콘 선수팩이죠. 이걸 얻었는데 19시즌에 나왔던 아이콘이랑 23이라고 써져 있는데 20시즌 상반기에 했던 아이콘이죠. 이렇게 나오고 20 하반기에 있는 아이콘은 안 나와. 이제 예를 들면 최근에 나왔던 백험 같은 건 안 나와요. 그래서 명단을 쫙 뽑아봤습니다. 이렇게 형제 포스트잉님이 이렇게 주신 명단으로 왼쪽 위가 제일 비싼 거고 오른쪽 밑에가 제일 약한 겁니다. 이렇게 좌에서 우로 이렇게. 그래가지고 내가 써본 걸 한번 체크해봅시다. 자, 지금 있는 거는 호베르트 카를로스랑 라이트 이렇게 두 개가 있죠. 그리고 이제 써본 거는 램파드, 슈케르, 푸트리 이렇게 써봤죠. 제일 안 좋은 브레이안 라우드로프가 한 2억 3억 하는 것 같고 카카가 얼마죠 여러분? 아 이게 1000억이 넘네. 이것도 뭐 얼마나 좋을까. 내가 진짜 제일 잘 떴던 게 80억 호나우드였나 그때? LH5카? 거침없이 바로 해봅시다. 카를로스 이상만 나왔으면 좋겠다. 카를로스가 한 70억 80억이었거든요. 자 바로 뜨는 거 사용해보겠습니다. 뭐 뜰 것 같아? 나카타? 쉐링홈? 자 갑니다. 10번? 잉글랜드? 5원이야? 자 오늘은 테디 쉐링엄을 리뷰해보는 방송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5원인 줄 알았다. 처음 써봐. 그래도 처음 써보는 거 나오네. 사리님 사리님 6개월이어서 1개월 당 2억으로 쳐서 6억짜리 쉐링엄 드렸습니다. 자 라이트 빼고 쉐링엄 쓸게요. 아니 좀 기분 좋게 존나 웃고 있네. 자 쉐링엄 한번 볼게요. 아, 특성이 파워 헤더밖에 없고요. 자, 잉글 3오네요. 이게 아이콘이 맞나? 야, 뭐 경험치를 아직 안 매겼긴 한데 수비수야? 뭔 시야 크로스가 막 다 파 얄 하늘색이야? 야, 링가드랑 비교해 보면은 속력이 한없이 낮고 걔도 공격수라고 또 골결 발리슛 발리슛이 높네. 영국의 이동국. 그러네 발리가 좋은 거 보니까 영국의 이동국이네요. 은근 골결이 좋다고요? 아 은근 좋대. 그냥 좋았으면 좋겠는데 아니 표정이 존나 빡쳐요. 표정이 천억급이야. 이거 왕년에 링가드 소리 좀 들은 표정 아님 이 정도면? 쉐링엄 뒤에서 몇 번째냐고요? 아 저 진짜 저 오른손 진짜 오른손 왜 내밀고 있는 거야? 아 쉐링엄 쉐링엄 개인기 몇? 와 야 내가 그 이거 방금 공 몰아봤는데 5톤 트럭이 움직이질 않아서 뒤에서 미는 느낌이야. 살짝 잉글랜드 인자기 느낌으로 쓰면 되나? 방금 이제 보니까 좀 능력치가 쉐링엄 와우! 잉글랜드 이동공 같네. 어? 아니, 링가드가 받으면 어떡해. 우선은 넣었어요. 자, 링가드처럼만 하면 돼요, 쉐링엄 형. 쉐링엄 어딨어? 얘가 쉐링엄인가? 가보자. 램파드? 쉐링엄! 와우! 오, 쉐링엄 헤딩 좋았어요, 방금. 느려 느려 라인 브레이킹은 안 돼. 어 쉐링엄 왼발 파워 봐. 내가 파워 꾹 누르고 쐈는데 굴리네 그거를 굴리튼가. 근데 쉐링엄 은근히 튼튼한데? 은근히 튼튼하면 안 되지. 빡세게 튼튼해야지. 쉐링엄 쉐링엄 최근 근황이 어떻게 돼? 궁금하네. 무슨 어디서 방송하고 계시나? 쉐링엄? 영국 본명강에서 나무 분장하고 노래 불렀다고? 과거의 링가드 맞다니까? 자 79분 쉐링엄 판 다 깔렸다. 어우 느려 어우 느려 어우
슈퍼워더 너무 안 좋은데? 살라. 아니, 어, 나이스. 93분이에요. 연장 켰습니다. 아니! 됐다. 침투하세요. 아유, 뭐하냐? 침투, 오, 뭐야? 아니, 뭔데? 자, 갑시다. 제링홈. 램파드, 부수! 그렇지. 쉐링홈은 어그로다. 50억, 50억이라도. 내가 6억 떠서 그런 게 아니라. 오! 어, 이거, 미친. 그러네. 여러분, 저 사실 호카 뽑았습니다. 좋겠죠? 앞에 있는 쉐링홈은 제가 산 거예요, 사실. 믿어주세요. 어, 저, 호카 뽑았어요. 오! 왜 저러는 거야, 저 카드? 오, 시카비. 왜, 아니, 왜. 아니, 파체코 다 막아. 우와, 헤딩. 재밌네. 아, 재밌는 친구인 것 같아요, 우선은. 어떻게 봐? 너무 아재라 안 나오나 봐. 아무것도 안 나오는데? 세링업 세레모니가 없는 거 보면 골을 0골 넣은 거 아니야? 아, 영어로 그럴까요? 영어로 한번 해보자. 쉐링홈 세레머니. 아니, 셀레브레이션. 이 쉐링홈 맞나? 이 쉐링홈은 지역 쉐링홈인데. 아니, 근데 맞는데 이 쉐링홈? 봐봐, 이 사람 골 안 넣었다니까. 이거밖에 없네요. 한 골 넣었나봐. 다 팔 벌리고 있는 거니 보니까 이 사람 한 골 넣었습니다. 캄푸노에서 90분에 골을 넣고. 아, 웨스트 유나이티드의 공격 코치를 맡았어. 똑같네. 맨유에 있다가 웨스트햄 가는 그 링가드의 행보를 그대로 가는 그거네요. 쉐링홈 세컨드 스트라이커였어요? 아, 진짜? 그럼 링가드네? 저 쉐링홈 포처 아니야? 내가 생각해도 저 머리 쓰는 특성이면 무조건 골라야 되는 것 같은데, 앞에서. 어디? 잠깐만. 아, 그러네. 투톱 전술 아래서 세컨드 스트라이커로 활용하고 연계가 탁월했다고? 이 능력치가? 그럼 피파가 알못이죠? 연계가 탁월했으면 패스가 좋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패스 거의 99고 90... 아우, 내 눈. 나무위키 걸려야 돼? 아, 나무위키를 거르는 거예요? 피파를 거르는 게 아니라? 뭐가 맞는지 모르겠다. 쉐링홈한테 관심이 없었는데. I wanna be happy.